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운동 많이 하시죠? 예,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죠. 우울할 때 유산소 운동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 이유는 햇빛을 보면서 밖에 나가서 걷거나 뛰는 운동을 하게 되면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불안할 때는요, 바로 이런 운동을 해야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 운동. 근육 운동을 했을 때는 불안감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릴 거고요. 그와 함께 여기까지 봐주시고 또 본인에 대한 경험담도 말씀해 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했더니 어떤 것이 좋아지더라. 이런 것 경험담 많이 말씀해 주시면 또 그걸 보시는 또 다른 분들께서 또 운동에 대한 서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궁금하신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연구는요, 2020년 10월입니다. 최근에 국제학술지에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 하나 발표되었는데요. 제목을 보시면 저항 운동 훈련이 불안 증상과 걱정 증상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참가자들은요, 불안 증상과 걱정 증상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성인 28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만 저항 운동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항 운동 훈련이라는 것은 바로 근육 운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그룹은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약 8주 동안 운동을 시키고 나서 8주 후에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니까요, 두 그룹의 차이가 걱정 증상은 사실 별로 좋아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 증상은 운동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불안 증상 점수를 보면요,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은 처음에 시작할 때 36.7점이었습니다. 그런데 8주 후에 점수는 36점으로 거의 그냥 유지가 됐고요. 운동을 한 그룹은 처음에 시작할 때 39.9점으로 되게 높았는데 8주 후에 보니까 31.8점으로 거의 20% 이상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자들은 이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불안 증상이 감소한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것도 역시 호르몬의 분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우울할 때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할 때는요.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무슨 호르몬이 나오냐? 바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증가가 됩니다. 이 호르몬은요,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와 함께 또 나온 호르몬이 바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이러한 테스토스테론,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특히나 남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자신감뿐만이 아니라 또 남성 기능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이 남성 갱년기가 오면 자꾸 근육이 줄어들고, 이때 근육 운동을 하면 남성 갱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이런 원리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육 운동 열심히 하시면요,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신감도 생기고 훨씬 더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요, 한 1년 전인가 올려드린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화가 날때 하면 좋은 운동, 바로 분노 해소 운동법인데요.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운동 잘 챙기셔서 몸뿐만이 아니라 더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